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19번. 어떤 작물의 경작지 1년 동안 사용하는 농약 속에 36mg 연말에 측정하면 4분의 3이 없어지고 4분의 1은 남는데 근데 매년 말 중금속 양을 계산하여 측정할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지겠느냐? 글쎄요. 이거는 내용이 그닥 그냥 말 문제 그대로인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첫째 양이 뭐냐 이게 중요한데 매년 말 여기에서 중금속 양을 계속 측정을 할 때 토양에 남아 있는 중금속의 양 그랬으니까 처음에 36g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36g의 4분의 1이 남았어. 예. 제가 이제 이해를 했네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이게 상황이 이거야. 처음에 36mg을 사용했지. 그리고 이 같은 농약을 올해부터 계속 사용을 또 해. 이해가 돼? 또 사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36 이게 처음에 사용한 거야. 알겠지? 처음에 사용을 했어. 그러면 이 농약은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남아있어? 4분의 1. 2년이 지나면 얼마가 남아있어? 2년 하면 얼마가 남아있겠어? 제곱. 3년 하면 얼마가 남아있겠어? 3승. 4년 하면 4승.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2년째에 또 이 농약을 또 사용을 한다고. 2년째에 또 농약을 사용을 해. 그러니까 1년째 사용한 6개 중금속 양은 3년 뒤에 이만큼 남아있을 거야. 첫해 사용한 중금속의 양은. 그러면 두 번째 해 사용한 중금속의 양은 36의 4분의 1의 2승이 남아있겠지. 1년이 더 지난 후에 사용을 했으니까. 아, 이해가 안 돼요? 네, 다시 할게요. 자, 아니요. 36mg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 4분의 1씩 남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약을 무한대 뿌리는 거야. 36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이거라고. 내가 지금 언어 영역인데 이거는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한 거거든. 이와 같은 농약을 매해 사용하는 거야. 매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첫해 사용했을 때 이게 첫해 사용한 거지 얘들아. 그럼 얘가 1년 뒤에 측정하면 얼마 남아있냐고 중금속이. 얘는 36 곱하기 4분의 1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남아있는 중금속의 양이에요. 남아있는 중금속의 양. 그럼 봐요. 두 번째 이제 2년이 지나면 얘는 얼마 남아있겠어? 36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인데 2년째에 뿌린 녀석이 또 있거든. 그럼 요 녀석은 1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36 곱하기 4분의 1, 1승이 남아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년째에도 뿌렸잖아. 3년째에도 뿌렸지. 그럼 3년째에도 뿌렸으니까 이게
역시 36 곱하기 4분의 1의 세제곱이 될 거고 얘는 두 번째 뿌린 녀석은 36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런데 세 번째에서도 뿌렸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 녀석은 또 얼마 남아 있겠어? 중근석이 측정했을 때 남아 있는 게 36 곱하기 4분의 1의 1승이 남아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봐라. 초에 뿌리고요. 말에 검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 있는 중근석의 양은 초에 뿌린 중근석 36g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뿌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요게 아니라 요거 포함해서가 아니라 요 색깔 있는 요 녀석들만. 이게 말에 남아 있는 중근석의 양들이라고. 얘는 첫 해에 뿌린 중근석의 양, 얘는 둘째 해에 뿌린 중근석의 양, 얘는 셋째 해에 뿌린 중근석의 양. 이해가 되십니까? 구체적으로 날짜를 부여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를 2001년 1월 1일에 뿌린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얘는 2001년 12월 31일에 검사를 한 거라고. 매년 말 그게 남아있는 거야. 요 양이 얼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언제 뿌린 거니? 얘 2002년 1월 1일에 뿌린 거라고. 하루 차이지만 얘는 매년 말에 검사할 때 얘는 조사를 안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 양들은 2002년 12월 31일, 얘는 2003년 12월 31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매년 말에 남아있는 중금속의 양들은 이걸 다 더하시면 되죠? 그럼 이게 계속 무한히 가, 안 가? 무한히 가겠지. 공비 얼마? 4분의 1. 초항 얼마? 9. 그래서 얘는 저 위에다 쓸게요. 1 빼기 공비 4분의 1 초항 9예요. 됐습니까? 위아래 얼마 곱해? 4. 4 빼기 1, 3분의 4, 9, 36. 이렇게 되겠죠? 답은 12. 됐습니까?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19번. 아시겠죠? 올해 초에 36mg이 중근속이 포함되어 있는 녀석을 투척해. 그리고 그해 말에 남아있는 중근석을 검사를 해. 이런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그 중근석의 양을 더해라. 이런 얘기로. 됐습니까? 또? 몇 번? 이 페이지.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을 A1. 그러니까 이게 1이네. 이게 1이죠. 아니군요. 아이씨, 진짜 이거 그림을 이렇게 표시해놔. 이게 1입니다. 지금 A1은 요 큰 거야. 그 다음에 각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거를 A2. 이걸 A2. 알겠습니까? 그럼 넓이를 구하여라 이랬는데 첫 번째 항 S1 넓이, 정삼각형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1제곱. 됐습니까? 중점 연결을 하면 얘 넓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 중점 연결하면 몇 분의 몇으로 줄어? 4분의 1로 줄지? 끝났어. S2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4분의 1. 이해되세요? 끝났지 뭐. 이걸 다 더하래. 무한히. 그래서 1 빼기 4분의 1분의 4분의 루트 3, 4를 곱하면 3분의 루트 3. 답이에요. 또 초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23번입니다 여러분. 23번을 보시면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X좌표를 알파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알파 베타는 근이죠.
알파 베타는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근이라고. 그러면 근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 당연히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거에 거듭 제곱을 하고 있네 지금. 그거에 뭘 하고 있어? 거듭 제곱. 됐습니까? 근데 무한급수야. 무한급수 거듭 제곱이고. 근데 여러분 요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봐봐.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지. 절대값이 뭐보다 커? 절대값이 1보다 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베타도 1보다 크지? 그럼 절대값이 뭐보다 커? 1보다 커. 알파 베타는 둘 다 절대값이 1보다 커 안 커? 커. 그러면 역수치하면 절대값이 1보다 어때? 작아지죠. 무한등비 급수예요. 그래서 공비가 알파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이거 각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각각 하면 얘는 1 빼기 공비 알파분의 1 초항 알파분의 1 더하기 1 빼기 베타분의 1 베타분의 1. 이해되십니까? 얘가 n승이 여기 있지? 요거를 요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알파분의 1의 n승.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냐고. 등비수열. 등비수열인데 알파가 절대값이 1보다 크지? 그럼 알파분의 1은 절대값이 1보다 작아. 수렴한다고. 무한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그래서 무한등비급수 합을 쓴 거야 그냥.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거 확인만 하시고 무한등비급수 합을 쓰시면 돼요. 왜 내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적 있잖아.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땡땡땡땡. 요거를 무한등비급수 합을 써가지고 2분의 1이 나온 녀석이 있었다. 이 문제 풀이의 오류가 뭐냐? 무한등비급수의 합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 무한등비급수를 쓴 거라고. 그것만 확인하시고 쓰시면 돼요.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쓰시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위아래 알파 곱해서 알파 빼기 1분의 1, 베타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통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통분을 하면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가 되겠죠? 근계수 관계 찾아놓은 거 집어넣으시면 끝. 됐습니까? 통분한 거 중간 과정은 좀 생략했어요. 여러분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믿습니다. 만약에 못하겠으면 질문하시고요. 그러면 24번 갑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각변을 n등분한 점들을 평행한 선분들로 모두 이어서 선분들의 길이의 총합을 an 그리고 꼭지점의 개수를 bn. 근데 이게 힌트라 그랬어. 얘가 n 몇 제곱? 그럼 an 곱하기 bn은 n에 관한 몇 차식? 3차식 또는 분수인데 분모보다 분자가 3차가 더 큰 거. 1차분의 4차, 2차분의 5차 뭐 이런 거라고. 이게 힌트라고, 힌트. 알겠습니까? 어쨌든 an, bn은 몇 차식? 분모보다 몇 차가 큰 거? 3차가 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an, bn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1인 삼각형이 있어요. 지금 꼭지점의 선분의 길이를 an, 꼭지점의 개수를 bn이라고 하래요. 됐습니까? 근데 n등분, 그럼 n이 1일 땐 1등분 그대로지 뭐. 등분을 안 하는 거지. 그럼 a1 얼마예요? 선분의 길이? 선분의 길이 얼마예요? 이거 찾는 거야, 이렇게. 3. 3.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자, bn. 꼭지점 몇 개? 꼭지점 몇 개? 3. 자, 이러고 규칙 찾는 거라고. 2. 2일 때. 이 얘기는 2등분. 각 변을 몇 등분해? 2등분. 그리고 각 변과 평행한 선을 그으라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선분의 길이는 1, 1,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얼마야? 2분의 3. 네, 아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저도 생각 좀 해야죠. 자, BN 꼭지점 몇 개예요? 꼭지점 몇 개? 여섯 개. 자, 이거를 이제 아, 이거 그림 다시 그려야 되는구나. N이 3이면 몇 등분을 해야 돼? 3등분을 해야 되거든. 그림을 또 그려야 되는 거지.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3등분을 해. 유후. 그리고 각변하고 평행하게 그어. 이런 식으로 긋는 거지, 얘들아. 자, 변의 길이. 아,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가? 자, 변의 길이. 요 길이 얼마니? 3분의 1.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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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1. 3분의 1이 몇 개냐? 얘도 2등분 했을 때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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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이 몇 개냐? 요렇게 가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요 모양을 뭘로 고치냐면 2분의 1이 몇 개냐? 6개 더하기 3개. 알겠지? 2분의 1이 6개 더하기 3개. 요렇게 가자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 몇 개냐? 3분의 이거 어떻게 세? 1, 2, 3? 세! 18개예요?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세지 말고 잘 봐. 3개, 3개, 3개. 몇 개? 9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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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그 다음에는 2개, 2개, 2개. 6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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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아, 이거 잠깐만. 아, 헷갈려. 2개, 2개, 2개. 6개. 그 다음엔 뭐야? 오, 놀랍죠? 규칙 보이죠? 한 개, 한 개, 한 개. 세 개. 그러니까 N이 3일 때는 3분의 1짜리가 아홉 개, 여섯 개, 세 개. 18개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N이 4일 땐 뭐겠어? AM 먼저 처리하면 N이 4이면 안 그렸지만 4분의 1이 12개, 9개, 6개, 3개 이렇게 가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일반화를 시키면 AN은 N개일 때 뭐야? N등분하면 N분의 1이 3부터 쓸게. 3, 3, 6, 9 이렇게 가서 몇 엔? 3엔. 요렇게까지 가겠죠. 4면 12까지. 3이면 9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 뭘로 묶을 수 있어? 3으로 묶을 수 있지? 3으로 묶으면 1,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한 거야? N까지. 그러면 1부터 N까지 더한 거니까 뭐야 이거? 시그마 K죠? 2분의 N, N 플러스 1, 요만큼. 됐습니까? 그럼 요거 N, N 약분돼 안 돼? 약분되고 최종적으로 남는 건 2분의 3 가로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자, 이제 BN 찾으러 가자, 규칙. BN은요, 요렇게 생각을 해볼까? 첫 번째 N이 1일 때 있잖아. 3개 있지? 요거를 1개 더하기 2개. 2일 때는 1개, 2개, 3개.
그래서 여섯 개. 1 더하기 2,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면 3등분 했을 때는, 자 따라와 봐. 3등분 했을 때 한 개, 두 개 더하기 세 개, 네 개. 그래서 n이 3일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게 bn이라고. 3일 때 4까지 더해. 3일 때 어디까지 더해? 4까지. 그래서 bn은 n일 때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n 플러스 1까지. 그럼 이건 시그마 k 공식에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돼요.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붙인 거니? n 세제곱 분의 an 곱하기 bn이었지? 기억나십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 분의 an 곱하기 bn, an을 파란색으로 쓸게요. 2분의 3 n 플러스 1, 이게 an. bn은 빨간색으로 쓸게요.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몇 차 계수가 답이야? 3차 계수가 답, 4분의 3. 2 곱하기 2분의 3. 쉬워요? 쉽죠? 변의 길이를 규칙 찾는 게 조금 힘드네. 알겠죠? 네,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뭐야, 문제를. 네, 여러분 수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를 나왔을 때 문제 읽는데 몇 분? 5분. 이게 문제를 그러면 제대로 다 읽을 수는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언제 다 읽어. 눈치를 채야지. 중요한 키포인트를 찾아오는 거야. A, B, 지름인데 얘가 아, 12. 근데 3등분, 3등분. 그거를 P1, P2라고 하자. 그래서 A, P1을 지름. 방해 작전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위쪽, 아래쪽, 위쪽, 아래쪽 해가지고 이런 모양 만들자. 똑같이 하자. 그래서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런 모양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이게 3등분점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쪽 만들고 이쪽 만들어라 이 얘기거든. 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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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넓이랑 요 아래 넓이 같을 테니까 하나만 구해서 몇 배? 두 배 하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요 넓이 두 개 더한 게 첫 번째 넓이 S1. 그래서 S1은요. 두 개다. 뭐가 두 개냐면, 자 여러분 전체가 10이었어. 이거 확대 좀 해볼게요. 전체가 10이었으면 3등분점이면 한 변의 길이 얼마라는 거야? 4. 4. 4. 이거죠? 됐어요? 선생님이 지금 요 넓이 구하려는 거야, 얘들아. 요 넓이. 요 넓이 구해서 몇 배 하려는 거야? 두 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 전체 반원 넓이에서 요 쬐끄만 반원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 그럼 요거 전체 반원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4죠, 4. 그러니까 원의 넓이 16파이에 2분의 1, 8파이. 8파이에서 요거 반원은 반지름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파이 r 제곱 4파이에 반, 2파이를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넓이를 갖다 써보면 요 빨간색 반원은 8파이, 이 쬐끄만 반원은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 4파이를 2로 나눠야지. 그러면 색칠한 녀석은 몇 파이가 되겠어요?
6파이. 됐죠? 이 녀석에 몇 배 하면 되는 거야? 두 배. 다시 줄여서. 그래서 얘는 뭐 아 저렇게까지 썼으니까 8파이 빼기 6파이, 2파이 이렇게 쓰죠. 그래서 12파이예요. 끝! 왜 끝이냐? 잘 봐요, 여러분. 잘 봐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게 요즘 트렌드야. 이거 아마 최근 수능 아니면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예요. 기출문제일 거라고. 자, 보세요. 이게 3등분점이었지? 그 다음 원은 전체 원하고 닮은 비가 몇 대 몇? 닮은 비가 몇 대 몇? 3대 1. 닮은 비가 몇 대 몇? 1대 3분의 1.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닮은 비가 길이의 비야. 1대 3분의 1. 오케이? 그럼 넓이를 구하고 있잖아.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 1대 9분의 1. 그런데 그런 게 몇 개 생겼어? 두 개. 그래서 공비는 얼마? 9분의 2. 그래서 끝났다라는 거야. 사실 이건 공비는 쉬운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 빼기 R분의 초왕. 위아래 뭘 곱해요? 9. 그럼 분모는 9 빼기 2, 7분의 108파이. 알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개수가 두 개씩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훨씬 쉽지. 이제 유형편 질문 받으러 가자.